자, 이제 마지막. 그냥 내일 구성 것 같아, 그치? 태양계의 구성과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태양계라는 게 뭐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 구성체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아! 태양계가 뭐냐라는 거. 태양계가 뭘까, 그럼? 뭘 우린 태양계라고 할까?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 그치,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천체들이 집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하는 여러 천체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럼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겠지.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 항성이 있겠죠. 이 우주는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하도 수십억 개가 넘는 은하들이 있죠. 그 안에 막 수십에서 수백억의 별들이 또 있는 거니까. 각 별마다 각자의 태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진짜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성이 있고 그 항성 중심으로는 뭐가 있어? 행성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여러 위성들, 그리고 외소행성과 소행성, 그 외에 혜성이나 여러 유성, 그 외에 뭐 카이퍼벨트라고 카이퍼벨트나 오르트브 이러한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지. 이 중에 잘 모르겠는 거. 오르트그룹은 알아요? 아니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차근차근 하면 되지만, 근데 이제 이 태양계를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해왕성까지의 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계까지를 거리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태양계 끝은 여기는 오르트그룹이 맞아요. 태양계의 가장 외곽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요거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구성품들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여기는 행성을 이제 위주로 많이 볼 거예요. 그 외에 뭐 외소행성이나 여러 위성들이나 뭐 소행성, 혜성 뭐 이런 것들 볼 거고, 태양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뭐 빼고 보더라도 이제는 특히 행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요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껴 있으니까. 알겠죠?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 행성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봅시다. 행성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들을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행성이라고 하는데, 행성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조건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중심으로 공전해야 하며, 그 다음에 중력이 커서 원, 구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중력이 커가지고. 그리고, 위성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질량이 커야 되고, 중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걸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데, 자, 이 태양계에는 행성이 몇 가지 있나요? 행성이 몇 개 있을까? 태양계에 있는? 8개? 행성이 8개의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뭐까지? 우리가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 구성인데, 이 8개의 행성을 우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뭘로 나눌 수 있느냐? 특징에 따라 이제 둘로 구별을 합니다. 특징에 따라 둘로 구별을 하는데, 구별하는 기준,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은, 자,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어요. 내행성과 외행성. 이걸로 일단 먼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중심으로 구별을 하는 걸까요?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별을 하는 거냐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공전하면, 안쪽 궤도를 공전하면 이거는 내행성. 이고 바깥 궤도를 공전하면 이거는 우리가 외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행성은 몇 가지 있을까요? 내행성은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뭐 있어요? 수성, 금성. 외행성 몇 가지 있을까? 자, 태양성, 금성 총 8개. 근데 두 개 빠지니까 몇 개야? 5개. 아니, 6개. 지구는 빼야지. 화성부터 해왕성까지 밖에 있어요. 어? 슬슬 이제 낚시를 걸고 있었어. 지금 빼줘야지. 그 다음에 또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 자,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인데, 이거는 뭘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한 거냐면, 두 중심행성의 물리량 차이를 가지고, 물리량 차이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리량 차이를 가지고 구별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해볼 거예요. 구별을 해볼 거예요. 구별을 해봅시다. 자,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다음에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교육을 나눠볼 거고요. 몇 가지 물리량을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크기. 아, 구성은 일단 어떻게 되느냐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구형 행성은 그 특징이 누구랑 같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포함이 되냐면 수, 금, 지, 화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돼요. 목성형은 그럼 누구랑 비슷하다? 목성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 토, 천, 해. 사이좋게 딱 네 개씩 나누어져 있죠. 옛날에는 명왕성도 껴서 아홉 개 행성이 있었는데 명왕성이라는 게 솔직히 지구형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였었어. 그 뒤에 계속 태양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다른 천체들이 관측이 되면서 목성, 아니 명왕성을 끼자니 다른 천체들도 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행성의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왕성은 외소행성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행성이 아니야. 90년도 중반에 빼버렸어.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9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만화 중에 세일러문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세일러문부터 세일러 머큐리 세일러 비너스 머큐리가 뭐예요? 수성이죠. 비너스는 금성이지. 다음 뭐 세일러 마스 화성 주피터 목성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명의 세일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명성이 빠졌어. 플루토가 지금 만화가 이상 괴상 괴랄해졌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내 나이 몇? 난 25. 자,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고 그럼 물리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때 어린 시절에는 다 만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거든. 12간지도 꾸러기 수비대를 외우고 그 다음에 행성 이름들로 또 셀러문 가지고 외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법 천자문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최근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세월이 흘러가고 먼저 크기. 크기라고 하는 건 반지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반지름 지구형은 클까 작을까? 당연히 작겠지. 작다라는 거. 목성형은 반지름이 되게 커. 크기가 일단 크지. 다음에 질량. 질량은 어떨까요? 질량은 어떨까? 누가 더 클까요? 지구형이 훨씬 작습니다. 목성형이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밀도. 밀도가 참 재밌는 게 지구형은 밀도가 크고요. 목성형은 밀도가 작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지. 왜냐면 성분 때문에 그래. 성분. 여기는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암석질로 되어 있어. 여기는 보통 비체물 둘로 되어 있어. 암석질로 되어 있고 비체물 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구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kg짜리 쇠공. 1kg짜리 쇠공 생각하면 돼. 근데 목성형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3kg짜리 솜사탕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1kg짜리 쇠공은 쬐깐하겠지. 솜사탕이 3kg이 쓰려면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될까? 이따만하겠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쇠공이 밀도가 겁나 크잖아. 목성형은 밀도가 크지 않아. 왜? 거의 기체물질로 되어 있거든.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얘들은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어. 수소, 헬륨, 메텐 이런 걸로 되어 있어.
여기 이제 주로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SI와 O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크기가 얘가 더 커. 질량도 큰데 밀도는 얘가 좀 작은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뭐가 있느냐? 일단 고리. 지구형은 고리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고리 따위 키우지 않아. 하지만 목성은 고리를 키웁니다. 다 하나씩 들고 있죠. 특히 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리가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성. 여기는 적거나 없고, 목성형은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망. 많다. 망. 많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고, 그 외에 자, 자전 속도. 그럼 자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형은 느려요. 느려. 꿈뱅이요, 꿈뱅이. 느릿느릿합니다. 목성형은 되게 빨라. 그러니까 자전 주기는, 자전 주기는 어때요? 길겠지. 금성 같은 경우는 200일이 넘어갑니다. 목성은 열 몇 시간이면 돌아버려요. 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물리량이 편평도라는 게 있어요. 편평도. 얼마나 평평하냐, 납작하냐. 자, 지구형은 편평도가 작아요. 암석질에 자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천천히 구형을 유지를 해. 하지만 목성형은 기체 물질이야. 그쵸? 말랑말랑해. 거기다 자전 속도도 빨라. 그럼 어떻게 돼? 납작하게 찌그러지겠지. 그러면서 편평도가 크다. 편평도가 클수록 훨씬 더 납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물리량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지구형과 목성형을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 행성들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묶은 패키지로만 가면 재미가 없잖아. 전혀 제 당장 끝내라라는 표정인데 말 재미가 없다고 해요. 재미없지? 재미있어요. 하나씩 보는 게 더 재밌겠죠? 하나씩 보는 게 훨씬 재밌겠지?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먼저 수성. 여덟 개만 보면 되잖아. 자, 수성. 아름다운 수성. 얘는 진짜 딱 뭐 생각하면 되냐면 달 생각하면 달. 달 수성은 달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는 뭐가 없어? 대기가 없어요. 대기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 풍화나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끌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엄청 많겠어? 운석 구덩이가 엄청나게 많죠. 수성이 대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일단 태양의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태양풍이 맨날 불다 보니까 수성이 대기를 가질 수가 없어. 수성이 대기를 가지려면 태양이 다 뺏어가 버릴 거 아니야. 예시, 내놔. 수성은 그래서 굉장히 뭐와 달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게 수성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대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일교차가 매우 크겠죠. 일교차가 매우 크더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수성의 특징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기 자체도 되게 작아. 진짜 콩알만 합니다. 지구가 지구를 뭘로 세공 정도? 뭘로 적는 거?
유리구슬 같은 걸로 본다면 유리구슬. 이제 수성 같은 경우는 되게 비비탄 콩알 이 정도 크기. 라운드 볼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금성을 다른 별명으로 이제 뭐 새별이라고 하듯이 새벽에 되게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 금성은 굉장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 주성분이 CO2요. 거의 막 90기압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대기가 두껍습니다. 뜨거워. 두꺼운 대기. CO2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CO2. 온실 효과. 그러니까 금성은 표면 온도가 되게 높겠죠.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자전 주기가 굉장히 긴데 200일이 넘어갑니다. 또 금성의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전 방향이 동해서사야. 재밌잖아. 동해서사. 왜 재밌어? 동해서사 재밌는 이유는? 다 서해서. 그치. 얘는 해가 서쪽에서 뜨죠. 우리가 맨날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로 서쪽에서 뜹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 같은 게 금성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금성. 옛날에는 별명이 뭐였어? 새별이었다. 친구들 이름이 막 새별이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뒤집어 얘기하면 뭐 김새별이나 이 김금성아 이런 똑같은 거지. 김비너스. 너무 이상한데? 오글거려. 자 다음은 지구예요. 지구. 다음 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왕의 특징을 딱 4개씩만 적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축약 중이에요. 축약. 자 지구는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어. 엄청난 특징이 하나가 있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왜 중요할까? 왜일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생명체 존재가 가능한 이유이기 때문이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구는 뭐와 뭐? 일단 수증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구나?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현상이 일단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여러 특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살아? 사람이 사는. 그쪽이 이제 우리 땅이죠. 우리 땅. 우리 땅! 아름다운 지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음엔 뭐? 화성. 화성. 화성의 색깔이 붉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자, 붉은색. 화성은 일단 붉은색. 굉장히 예로부터 불길한 행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기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화성이었어. 자, 붉은색을 띠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토양에 산화철이 들어있어서 그래. 산화철 성분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성은 여기도 이제 미약한 대기가 있어. 미약한
CO2 대기층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극관이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져요. 그러니까 극관을 통해 우리는 화성의 계절 변화를 알 수가 있지. 만약에 인류가 우주 개척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정복할 곳이 화성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목성형 행성으로 갑니다. 구별을 위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목성. 색을 좀 바꿔봤어. 자, 목성은 자, 태양계에서 태양계 넘버 2 크기가 두 번째로 큰 놈이 목성이죠. 태양 다음으로 큽니다. 자, 목성은 우리가 개 적점 개 적반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에요. 대기의 소용돌이. 여기에는 지구 하나, 지구가 들어갈 정도로 되게 커. 그렇죠. 거대한 대기의 소용돌이다. 그럼 이제 목성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자전 속도를 뽑을 수가 있지. 속도가 무진장 빨라! 무진장 빨라요. 이렇게 특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토성. 예전에 죽음의 배라고 불렸던 토성. 토성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거.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태양계 행성 중에 밀도가 가장 작다. 밀도가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중에서 어떤 위성이 있냐면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이 타이탄이 원시 지구와 유사해. 원시 지구와 유사하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원시 지구와 유사하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야?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 원시 지구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 후에 생명체가 출현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까? 지구의 원시 형태가 지금의 지구를 만들고 생명체를 탄생시켰잖아. 타이탄에서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목토 천왕성. 천왕성. 천왕성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거는 자전 축이 공전 면모 거의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체들은 약간 이렇게 서서 도는 형태인데 천왕성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팬들팬들 돌아. 그리고 또 얘 역시 자전은 어디서 어디냐? 공에서 서로 자전합니다.
서로 자전하고 있는 게 천왕성의 특성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 천왕성. 이게 육안으로는 관측이 안 되고요. 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는. 당시 육안으로 관측했던 건 토성까지였기 때문에 만학자들이 이제 토성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관측해보니까 천왕성이랑 해왕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음은 해왕성. 물의 신 넵튠, 우라노스와 넵튠이죠. 자, 해왕성은 굉장히 푸른 별, 푸른 별입니다. 왜 푸른 별일까? 그렇지, 온도가 엄청 낮아요.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태양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지. 여기는 거의 이제 얼음밖에 없어. 얼음의 행성, 얼음의 행성이고. 그다음 아까 목성이 벌써 대적점이 있었잖아. 여기는 대흑점. 대흑점이 존재한다. 뭐 이런 특성들을 아시면 되겠어요. 뭐 대흑점, 대흑반, 반이나 점이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해왕성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관측이 된 계기가 천왕성 열심히 보고 있다가 천왕성인 줄 알고 관측을 했는데 뭔가 천왕성이랑 궤도가 좀 다른 거야. 공정도 약간 차이 났어. 그래서 뭐지, 또 다른 천체가 있나? 라고 해서 임의의 천체를 지정을 했던 게 해왕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망원경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이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게 되고 이제 우리가 행성들을 봤으니까 이 행성들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봐야죠.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외소행성이라는 게 있어. 외소행성. 이거는 행성은 아니지만 좀 행성과 유사합니다. 거의 이제 구형을 이루고 있는데 질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위성을 잡기엔 좀 이제 불안정한 이런 상태. 이것도 누구를 공전해? 역시나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여기 이제 뭐 옛날에 구명왕성이나 구명왕성이라던가 세레스라던가 뭐 에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게 외소행성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외소행성 뭐 위성 한번 볼까요? 위성.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누구 주위를? 행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각 행성과 행성과 상호작용을 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위성의 특징. 그 다음에 자, 소행성. 자, 주로 이제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하고요. 분포하고 있고 구형은 아니야. 구형은 아니고 그 중, 왜 구형이 아니냐면 중력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서 구형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겁나 많아요. 수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소행성 B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 해성. 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해성. 해성은 그 일단 긴 꼬리. 긴 꼬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가스랑 얼음
꼬리에 의해서 이제 긴 꼬리 형성이 돼요. 꼬리는 언제 길어지냐면 태양이 근접했을 때 꼬리가 길어지고 태양의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깁니다. 태양풍에 의해서 이제 반대로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긴 꼬리의 주성분이 가스와 얼음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오르트브룸에서 공급받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는 굉장히 타원 궤도야.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전이 되게 길고 대표적인 헬리해성 이런 거는 76년마다 한 번씩 지구를 왔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76년에 다시 왔다가 사라졌다가 어릴 때만 봤으면 이제 지팡이군이 봐야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는 이러한 다양한 천체들이 있고 얘네들이 구성해서 태양계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단원이 마무리가 되고요. 재밌지? 신비롭지 않나요? 신비로운 세상. 그렇게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자전 속도나 자전 방향 같은 경우는 뭐 그렇듯이 공전의 주기는 수금제 모터 천해 중에 어디가 제일 빠를까? 공전 주기가 제일 짧은 쪽은 어디일까? 수성. 제일 긴 거. 해성. 해성? 네. 해성. 해왕성. 해왕성. 그렇죠. 지구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집니다. 뒤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 배우냐면 조화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야. 케플러. 케플러의 제3법칙, 조화의 법칙. 공전 주기의 제곱과 김반지름의 세 제곱은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배울 거야.